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나무꾼은 지금 아침에 바루를 살포했습니다. 유산균, 바루. 이 과수를 기르다 보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각종, 그러니까 농약을 살포할 때 보통 각종 영양제를 첨가해서 살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화학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그런 걸 유튜브 검색을 하고 찾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토생수를 찾았습니다. 토생수를 찾았는데 이 토생수가 잔류농약이 검출이 됐다 해가지고 유기농 인증이 유기농 인증 그 자재에서 취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비슷한 그 제품을 찾다 보니까는 바루라는 상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루를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토생수는 유튜브에서 많이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접하기가 쉽죠. 제일 처음에 토생수를 찾은 거는 고구마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었던 겁니다. 그런데 토생수가 유기농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부득불로 이제 다른 상품을 찾다 보니까는 이 바루를 찾았는데 바루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강꼭지 나방 피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강꼭지 나방약을 살포를 했는데 아마 그게 방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꼭지 나방이 유충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럼 결국 죽었기는 죽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방제 시기를 조금만 한 2일만 더 앞당겨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비가 오면요 일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데 그 약재를 살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하루 이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어쨌든 내년에는 며칠 정도만 더 일찍 살포하는 그 꼭지 나방약을 일주일 정도만 더 일찍 살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해 방제, 충해 방제. 어떤 거든지 어떤 병충해라도 한번 와서 피해를 입혀버리면요. 참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병해 충이든지 방제에 참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보통 농사를 지으면요. 농약방에서 이러이러한 약재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그 전문가가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만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요 크게 무리 없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이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은 참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류도 안 되고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참 깝깝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농사를요 좀 특출나게 유기농 농사를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참 싫어합니다. 나는 그런 게 다른 사람은 독한 농약을 쳐서 농사를 짓는데 너는 유기농 농사를 짓느냐 농약도 안 치고 화학농약도 안 치고 농사를 짓느냐 내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상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
편파적인 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유기농 농사? 그순 사기꾼이다. 절대 농약 안 치면 농사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특출나게 농사를 지으면요. 참 정보 교환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얘기, 같은 그 주제가 돼야 농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요. 그 듣고만 가만히 있지, 제 의견에 대해서 말을 일절로 안 하거든요. 뭐, 주위 사람들이 순 사기꾼 새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대화를 안 하는 게제속 편하죠. 우리 산천군 차황에 가면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단체적으로 계십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다 간에 벼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 농사, 무농약 내지는 유기농 농사를 짓거든요. 그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 옆에서 화학농약을 치려고 그러면요. 논이라는 특성상 가운데 필지에 있는 농지에 농약을 살포를 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농지가 무농약이든 유기농이든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안 하려는 사람들 격려해서 한꺼번에 모두 유기농 농사,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부럽습니다. 뭐 친환경 농사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색안경을 끼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요. 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 농산물을 못 판다. 팔 수가 없게 된다. 내 농산물을 파는데 지장이 생긴다.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면요. 그깟이 나쁜 놈은 없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은 내가 돈을 벌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고, 제일 나쁜 놈은 내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먼저 제가 유기농 농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견제가 조금은 덜합니다. 제일 처음 무농약 농사를 지을 때요. 아, 그때는 말도 못하게 저를 싫어했습니다. 경계하고 그냥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기농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몰라도요. 무농약 농사를 지을 때처럼 견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무농약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전에 그랬어요. 아, 저 무농약 말을 좀안 쓰면 안 되나. 내 고객들은 감나무에는 농약을 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뭐, 일단 제가 이제 유기농으로 넘어와서 견제가 조금 덜하니까, 뭐 그분들 마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 유기농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요. 특히 고종시 감에서는 저는 유기농 농사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사가. 좀 배워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농장에 와서 바로 유산균 살포를 하고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